지구는 또 다른 세계의 지옥일지도 모른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는 또 다른 세계의 지옥이다. 뭐 평행 우주론 있다. 같은 그런 뭐, 개념인 건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라는 거 하나가 어떤 거대한 생물체의 세포 하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네,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 글쎄요. 뭐 처음엔 지구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지구라기보다는 한국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요? 제가 네. 그 호주 있을 때 네네네. 거기 호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호주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아,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네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얘기. 사실 어떻게 보면 호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저쪽 뉴질랜드나 더 뭔가 뭐가 없는 데서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 뭐 북유럽 쪽이나 약간 이런 쪽에서 네. 근데 호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호주도 10시 넘으면은 문연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호주는 그래도 그거보단 좀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비슷한가 보군요. 그나마 에너지가 좀 있죠, 그래도. 네, 네 활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한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다라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진짜 맞아요. 스펙터클하게 하고 놀고 그럴 수 있는 거 많은데 우리 괜히 뭐 그 자조적인 그런 농담으로 뭐 헬반도, 헬조선 막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다행인 건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거 맞아요. 그게 그나마 뭐랄까 그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게 정말 그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옥이지만 어떻게 또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내는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요새 그 재미있는 지옥을 살아가고 계신 감상은 어떠십니까? 재미있는 지옥이요? 네. 글쎄요. 재미를 조금 더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가 다른 세계의 지옥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행복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사후 세계를 갔을 때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좀 즐거운 게 지옥에서 즐거울 수 있는 그렇군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요. 백신을 맞듯이 맞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백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살면 어딜 가도 내가 그렇죠. 잘 살 것이다 맞아요 아 그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지만 네, 한국에서 산다면은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저승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사후의 죽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네. 와우. 이건 정리 멋진데요? 예, 누구를 위한 정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긴 지옥입니다. 오늘 지옥에서 또 요새 안 그래도 날씨도 또 더워가지고 더더욱이나 네, 약간 또 그 지옥불 느낌이 또 물씬 나는 네, 여름에 한반도에서 저희 같이 어쿠스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15 모델이에요. J15. J15가 뭐 예전에도 모델이 있기는 있었는데 J15 2014년도에 우리 명없이 풋풋한 거 봐요. J15 넌 다를 줄 아세요? 너도 똑같거든요. 지금 나보다 어릴 때네요. 네. 2014년이면 5년 전이군요. 5년 와, 전. 네.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네. 이때 이제 그 어쿠스틱 타임즈 시즌 1 때 저기 현 PD님이랑 같이 하실 맞아요. 때였어요. 핑거스타일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한다 하면서 J15 2014 모델을 그때 리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격대가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100만원대 후반이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뭐 가격이 조금 꽤 오른 셈이죠. J15 말고 저희가 J45를 위주로 거의 하고는 있는데 J45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J15 월러버스터 모델을 한번 했었고요. J45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높은데 J45에서 가격대 그나마 낮은 것들이 이제 아방가르드 모델이었단 말이죠. 아방가르드 모델 J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가 244만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했어요. 9.5, 9.0이라는 네, 높은 좋았어요. 점수를 받았고요. 그때 가격이 244만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했던 게 J15를 저희가 저번 달에 했었는데 이게 J45군요. J45 그 아방가르드가 아니고
이제 모던이라고 해서 모델명이 바뀌어 갖고 나오는 네. J45 아방 네, M 모델이 264,000원. 그래서 가격대가 비슷한 건 지금 보면은 J45 로즈우드나 J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요거고 그다음에 J15 월럿버스트. 네. 요게 242만 원. 그때 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J40 월럿버스트 8.5 8.5. 네. 하고 산 중턱에서 먹는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주셨고요. 저랑. 바삭바삭하니. 네. I can do it. 네, 이렇게 드렸네요. 네, J40 월럿버스트가 건속가가 242만 원이었는데 J15 2019 모델은 212만 8천 원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저렴하게 J 시리즈를 뭔가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SA 중에서는 가장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깁슨 중에 하나다. 지금 일단 100만원대로 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도 200만원대 초반이 뭐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좀 예, 깁슨은 뭔가 깁슨답게 치는 좀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103cm 전장 2.1kg, 두께 119mm, 구프렛 뒤뜰은 76mm. 네, 쉐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운디드 숄더 형태인데요. 네, 이게 스펙상으로는 이제 깁슨의 사이트상에 이제 점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거 말고 좀 더 큰 애들이 이제 뭐 슈퍼 점보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 이제 점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에는 시트가 스프루스 올라가 있고, 측후판에 월럿이 싹 올라가 있어서 결국에는 J45 월방가르드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넥목재는 투피스 메이플 슬림 테이퍼넥, 헤드머신은 미니 그로브 오토매틱 튜너가 아주 귀엽게 올라가 있습니다. 타스크너트 그리고 지판도 역시 월럿.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24.75인치 629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픽업은 LR-BEX 엘러먼트 픽업, 브릿지 역시 월럿. 그래서 전부 다 호두호두한 아주 그런 스펙을 가지고 호두.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럭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들을만하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월럿이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때 J15 월럿버스트 저희가 그 모델을 할 때도 이게 가격 차이가 이거보다 한 2, 30만 원 좀 비싼 그 정도인데 산중턱에서 먹는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딱 그 이유가 있네요.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바삭바삭하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별로 안 느껴지는 바삭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에어프라이어에서 튀긴 것 같은 느낌. 야우. 그렇죠. 네. 저희 집에 하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각자 지금 또 예, 집에 가전 제품 자랑하고 있죠. 네. 선물 받았어요. 네. 좋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열이 같죠? 네, 잘 뽑아주네요. 좋은데? 네, 괜찮아요. 잘 나오네, 충분히. 근데 확실히 뭐랄까 좀 커요. 네, 덩치가.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크리스피하지만 덩치가 크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죠 사운드가? 네, 똑같아요. 네. 바삭바삭한데 그 질감은 생 소리에서 들었던 질감은 살아있기는 한데 이 중저역대가 조금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살짝 붕이, 있어요. 붕이 네네, 붕이 느낌 있죠.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뭐 200만원대 초반에 지금 이 정도 네. 사운드를 내준다라는 건 날쿠스틱과 거의 뭐 흡사한 소리를 픽업에서도 충분히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라이트하면서 그 기름기 빠진 것 같은 그런 질감이 되게 좀 그 묵직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J15 모델이 지금 보면은 2018 J45 월러버스트에 비해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월럿의 그런 매력은 뭐 그만큼 거의 뭐 이게 전혀 그거보다 싼 모델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네, 잘 뽑히고 있죠. 네. 어. 자, 무슨 곡 듣고 오실 거예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거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어, 거울을 보면서 칠판에 딱 쓰여진 게 뭔가 되게 오랜만에 어, 느낌이 한번 하긴 했었어요. 한번 하긴 했었나요? 네, 저도 관심 네. 없으시니까 그렇군요. 네. 거울을 보면서 네 보고 아, 듣고 거울을 보면서 보고 오겠대.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뭐 정말 레파토리를 정말 바닥까지 끌어다 쓰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새로운 곡들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울 네. 보면서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좀 바삭바삭한 느낌의 이 월럿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확실히 특징적인 네 2019 J4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명품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 일반적으로 치킨집에서 시켜 먹는 크리스피 치킨 말고 KFC에서 시켜 먹는 크리스피 치킨 있죠. 그 덩어리가 많은. 큰 거, 네. 네, 그래서 KFC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FC 크리스피. 저는 이제 이 두 개 퀄리티 차이가 진짜 거의 안 나는 느낌이 나서 15가 45 잡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8.5, 9.0. 많이 주셨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다라는데. 좀 더 의의를 둬서 2018 J45 월럿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드려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바삭한 질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월럿의 워낙에 특징적인 사운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강조되는 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취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월럿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깁슨 계속 시리즈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SJ200입니다. SJ200 스탠다드 정가 731만원 할인가 584만 8천원. 자, 어떤 소리가 날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주아주 비싼 모델로 SJ200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